마지막 파트 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화소 오늘 이것만 보면 이제 마무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앞에서 이제 뭐 배웠어? 뭐 봤어요? 동족 원소 봤잖아. 동족 원소. 동족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같은 족에 있는 원소. 그치? 뭐와 동일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뭐하다? 동일하다. 그치? 원자과 전자의 수가 동일하면 뭐가 비슷해? 화학적 성분이. 비슷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명칭들이 붙어 있는 원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여기서 소개하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예요. 얘네들 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라는 건데 그냥 봐야지. 자, 먼저 뭐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알칼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산성, 알칼리성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알칼리성 다른 말로 염기성이죠. 염기성. 염기성 알칼리라고 하죠. 즉 금속은 금속인데 무슨 금속? 염기성을 나타내는 금속이다. 금속이 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건데 이 알칼리 금속, 이 친구들이 반응을 하면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어떤 친구들이냐?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린 그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수소는 제외할까요? 수소는 왜 제외해야 될까? 수소는 뭐니까? 금속이지. 얘는 금속이죠. 수소는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치? 그래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럼 어떤 애들 있어요? 알칼리 금속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뭐 있어요? 일종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뭐 있어? 리튬 있을 거. 그 다음에 나트륨 있을 거. 그 다음 칼륨 있을 거. 그 다음에 루비듐 있고. 그 다음에 세슘. 이런 친구들이 있죠. 얘네가 뭐다? 알칼리 금속이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의 특성을 보자면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동족이잖아. 몇 족이에요? 일족이니까. 일족이니까 일단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족의 뒷자리가 곧 원자과 전자라고 했다. 그렇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는 친구들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니까 뭐 되기 쉽겠어? 원자과 전자 한 개란 얘기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다는 얘기고,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일곱 개를 끌어와 한 개 버려. 한 개 버리면 되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봐라. 즉, 뭐 되기 쉽다. 일과 양은 되기 쉽다. 일과 양은 되기 쉬운 거지. 양은 되기 쉬운 친구들이고, 그럼 얘는 전자를 갖다 버리는 친구들이잖아. 버린 친구들이니까 전자를 버리려면 핵에서 가까운 게 좋겠어? 먼 게 좋겠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멀리 있는 게 버리기 편해? 가까이 있는 게 버리기 편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버리기 편하겠지. 핵이 땡기잖아. 땡기는 힘이 약해야 될 거 아니야. 인력이 별로 작용 안 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게 버리기 편하지. 즉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 되기 쉬워? 양은 되기 쉽습니다. 근데 뭐가 커? 아래로 갈수록 가능성이 커져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금속성이야.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무슨 성질? 알칼리 금속의 성질입니다. 알겠나요? 자,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은 어떤 상태냐면 고체 상태. 얘들은 모두 고체 상태입니다. 금속이니까 다 고체겠지. 어디에서? 상온에서. 25도씨에서 고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은 어떠한 성향이 강하냐? 반응성이 좀 커. 그럼 누구랑 반응하기 좋아하냐면 산소나 물과 반응을 합니다. 산소나 물과 반응을 잘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자, 네 개의 알칼리 금속. M은 이제 알칼리 금속을 의미해요. 금속, 메탈, 금속이잖아. 자, 플러스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산소는 이과 음이온대죠. 그러니까 얘 하나, 얘 두 개 결합하겠지. 결합하면 어떻게 돼? 두 개의 M 2 플러스 N2O 이렇게 산화물을 형성을 하고요.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물이죠. 혹은 물과 반응을 하는데 두 개의 M 알칼리 금속과 두 분자의 물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MOH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어? 수소 한 개씩 빠졌지. 그러면서 뭘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더라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어? OH,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수산화이온이잖아. 그치? 그래서 뭘 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지. 염기성을 나타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뭐의 성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 있어? 불에 태우면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뭘 해요? 우리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리튬 같은 경우는 무슨 색? 빨간색. 리튬은 무슨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무슨 색?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다 까먹구나. 칼륨은 무슨 색?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러한 알칼리 금속 어디에 활용할까? 어디 활용할까요? 알칼리 금속의 활용. 활용.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쓰겠어? 자, 리튬은 어디에 쓰고? 리튬이온 배터리.
나트륨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소금. 그치, 소금. 그 다음 칼륨 같은 경우는? 불꽃. 그치, 불꽃 놀이에 보통 활용을 합니다. 특유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써먹기 좋은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의 성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더라.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두 번째 뭐 있어? 할로젠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알칼리 금속이 몇 쪽이었다면? 1쪽이었다면 얘들은 몇 쪽이냐면 17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알칼리 금속이 무슨 성질? 산성 나타내, 아니 염기성 나타내잖아. 얘들은 누구와 결합해서? 보통 수소와 결합해서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거야. 자, 얘들은 어떤 원소? 17쪽 원소이고요. 자, 17쪽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들어있느냐? 어떤 원소들이 있냐? 일단 플로린,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몇 쪽이라고 그랬어?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일까? 원자가 7개겠죠. 그러면 7개 버려, 아니면 1개 얻어와? 1개 얻어오죠. 그래서 뭐 돼? 1가 음이온 되기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플로린은 뭐 되고? 음이온 되기 좋아하니까 플로린화 이온. 얘는 염화 이온. 얘는 브로민화 이온. 얘는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쟤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갖다 버려야 되니까 멀리 있는 게 반사에 컸어. 얘네들은 땡기는 게 잘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오는 게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커지더라.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뭐하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쟤는 금속이었잖아. 얘들은 뭐예요? 비금속이죠. 비금속, 10종원소 뭐예요?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뭐라 그래? 이번에는 비금속성이라고.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어떤 상태냐? 아까 알칼리 금속은 다 고체 상태였잖아. 근데 얘들은 좀 달라. 플로린, 얘는 기체. 그리고 특이한 게 어떤 형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속에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 그 다음에 뭐 있어? Cl2 기체인. 기체예요. 그 다음에 Br2, 얘는 액체. 아까 브로민 액체라고 그랬잖아. 비금속 중에서 브로민은 액체다. 그 다음에 I2, 아이오딘은 고체인.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와? 수소와 반응을 해요. 수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로젠 원소는 X로 표현을 해요. X 어떻게 되냐면, 자, X2 플러스 H2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개의 HX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뭐 있어? 수소 이온 있잖아, 수소 이온. 그치? 여기 수소 이온.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뭘 띈다? 산성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F는 약산,
강산, 강산, 강산. HCl은 뭐야? 염산이잖아. 염화수소 많이 활용이 되죠. 이제 알칼리, 아니 알칼리, 할로겐 염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특유의 색깔들이 좀 있어. 얘들은 특이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냐면, 자, F는 무슨 색을 가져요? 연한 갈색을 나타내. 연한 갈색. 황갈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갈색. CL은 무슨 색? 얘는? 얘가 무슨 색이었더라? 잠깐만. 아, 황록색, 황록색. 황록색의 기체. 그 다음에 BR. 브로민이 담황색이라고, 담황색. 담황색. 그리고 아이, 아이오딘은 얘는 보라색입니다. 특이한 색깔이 좀 있어. 취급하는 거 주의해야 돼? 아니면 대충 해도 돼? 취급 주의해요. 얘네들 독같습니다.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활용.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치약. 치약에 보면은 플로린 성분이 다 들어있고, 어린 시절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밥 먹고 나면 보글보글 폐, 불소 해본 적 있어요? 아, 중국. 그래, 중국. 중국은 그런 거 안 하죠. 한국은 합니다. 그래, 선진국에 있다 와서 잘 몰라서 한국은 해요. 불소, 폐. 물처럼 생겼는데 느낌 더럽게 이상해. 자, 그런 거 있고, CL. 이거는 소독약. 소독약. 아, 살균소. 살균제. 그 다음에 여기 아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빨간약 알아요? 빨간약. 빨간약. 빨간약이 뭐예요? 소독하는 거 같아, 소독.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잖아. 그거랑 투명 과산수 항상 쓰죠.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활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이 있다. 동조 원소라고 한다. 그 중에 이렇게 무한 온도도 있다. 무한 온도도 있다. 그죠? 묶여서 취급되는 일도 있다.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